안녕하세요. 한국 기타 제작 수련회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스입니다. 네, 제가 8월 24일서부터 26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 악기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악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위탁받아서 가는 기타가 퀄티 기타가 있고 시그마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용 기타서부터 전문가들이 쓰는 기타리스트 분들이 쓰시는 고급 하이엔드 기타까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연하실 수도 있고 그 기타의 장점, 퀄티 기타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기타 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타 수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강점으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기타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크의 힘이 14플랫에서 꺾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꺾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트러스로드 위아래로 월넛을 놓는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도브테일 방식인데 거기에다가 볼트온 방식처럼 뭔가 피스를 박는다든지, 콜트 기타만이 좀 가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실 수 있고 아실 수 있고 시연할 수 있고 퀄티 기타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 기타를 제가 위탁받아서 가는데, 시그마 기타는 이제 기타 마틴 기타와 이렇게 같이 역사를 많이 함께 했잖아요. 거의 시그마 기타의 역사가 50년 정도 되는데, 50년 정도의 기타 제작 공법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기타의 장점, 그리고 콜트 기타의 장점, 그 기타의 장점들을 제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한 것들을 거기서 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제가 기타리스트를 모시고 갈 거거든요. 최고의 기타리스트를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그 기타 연주자가 연주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연주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또 최고의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비다 기타 공방하고 티카온이라고 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티카온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고, 아,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도 배울 수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라비다 기타 공방은 이제 수제 기타인데, 그 수제 기타의 어떤 또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기타 제작 수리협회 이름으로 이제 그곳에 가니까 기타의 특성, 바디 쉐입의 종류, 그리고 목재의 특성, 사운드 종류, 뭐 이러한 것들, 기타의 전반적인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타 전문가들이 다 가니까요. 연주자들, 제작하는 사람들, 수리하는 사람들, 하여튼 전문가들이 갑니다. 다 섭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대해서 100%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AR 앰프를 또 제가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AR 앰프의 어떤 국내에서는 제일 유명하니까 그 앰프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일에서부터 25, 26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거기 이제 엄청난 뮤지션들이 이미 다 섭외가 됐습니다. 목요일날 하는 뮤지션들, 금요일날 하는 뮤지션들, 토요일날 하는 뮤지션들, 뮤지션들이 이제 다 섭외가 되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계속 시연하고 공연하고 설명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언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구 악기 국제 박람회, 이거는 이제 참가 제안서를 받은 거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부스를 이제 얻어서 이제 부스에서 참여하는 시간 갖게 되는데, 대구 근방에 계신 분들, 뭐 서울에서도 많이 오신다 그래요. 거기에서 여러 종류의 기타, 기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리, 제작, 연주, 그러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내려가니까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람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될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협업을 통하여서 라비다 기타 공방, 피카오, 그리고 콜테 기타, 그리고 시그마 기타, 제가 위탁받아서 완벽하게 설명해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국제 악기 박람회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